우리 인생은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어요. 비슷한 것 같은데 굉장히 다릅니다. 인생의 목적이 뭘까?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또 잘 돼야죠. 요셉의 인생으로 본다면 국무총리가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국무총리의 목적이 되면 망하는 거예요. 목적은 여기에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날 이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이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라. 국무총리가 목적이 아니고 목표예요. 국무총리가 되어야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업의 성공, 돈 번 거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돈의 종이 되고 말아요. 그건 하나의 목표예요. 사업 잘 돼서 돈을 버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다 하나의 목표예요. 그래야 하나의 영광을 드릴 수 있고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잘 돼야 돼요. 근데 국무총리를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는 게 자기가 잘났을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비전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요셉이 국무총리가 됨으로써 세계 그 당시 애굽의 지금 미국 같은 나라 전 가장 강대국의 국무총리가 되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드러나게 되는 거지. 만약 요셉이 아니었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미미한 족장에 불과해요.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럼 요셉이 잘났을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그 비전을 이루어야 되겠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400년 동안 이방에 네 자손이 계게 되리라. 그 아브라함 때 창세기 15장 때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고 말했어요. 말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큰 경륜, 우리가 경륜 있고 섭리가 있는데 큰 계획이에요. 그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움직이고 만드신 것이 섭리라고 그래요. 섭리. 요셉을 국무총리로 삼아야 애굽에 가서 400일 동안은 낳고 큰 민족을 이루지. 만약에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아브라함 그 자손들이 서로 부족 간의 전쟁이니까 수가 늘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애굽이 제일 강대국, 그곳이 애굽의 요셉이 국무총리 되고 아버지와 열두 손자까지 70가족이 이주해가지고 낳고 막 번성해. 그래야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있으니까. 애굽의 그 고센 땅은 바로 어머니 자궁 같은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거. 자, 그러려면 그 이루기 위해서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고난의 연단 훈련을 통과시켜야 돼요. 근데 그 먼저 꿈을 줬어요. 꿈이 없었으면 요셉 넘어질 줄 몰라. 그래서 해와 달의 절하고 열한 별의 절하고 열한 곡식의 절하고 형들한테 말하니까 형들이 미워. 이것 봐, 뭐 네가 우리 주가 돼? 뭐? 미워했어요. 자, 저 꿈꾼 자고다다. 그 꿈이 어떤 게 된가 보자. 꿈을 파괴시키려고 요셉을 구덩이에 쳐넣고 팔아먹었어요. 꿈을 파괴시키려고 했던 사건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꿈을 이루셔요. 멋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보디발에 종살이를 가요. 종살이를 해도 저 농촌 가서 해버리면 안 돼. 왕의 시위대장, 경호실장 집에 종살이니까 참 하나님이 우연 같아도 전부 섭리하시고 역사를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하는 대로 총살에서 얼마나 열심히 잘했던지 총무가 돼요. 총무. 총리가 돼 총무부터 돼야 돼요. 인정받았어요. 근데 요셉이 준석 아담했기 때문에 보디발이 쳐가 계속 유혹을 해요. 근데 어찌 그 나그네 하나님께 듣게 하리고 단호해거든요.
매일 그렇게 욕을 해. 예. 한 번은 아무도 아주 작전을 짜가지고 전부 집안 사람 다 밖에 내놓고 둘만 있게 만들었고 그 여인이 마저 막 아유, 강제로 달라들었어. 근데 그때 요셉이 그냥 옷을 잡고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는데 이 약한 여자가 이봐라 히브리 이 종이 옷 벗고 나한테 달라들었다 막 그래가지고 옷이 물증이 되니까 꼼짝 못해서 강간 미수죄가 돼가지고 사형.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 그 감옥에서도 예, 그 두 장관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왕의 꿈을 꾸게 만들고 그걸 연결 중간 다리를 누가 요 두 장관이 예, 그래서 꿈을 꾸게 만들고 그 꿈을 깨고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고. 근데 그때가 나이가 28인데 요셉이 3세를 기다려야 돼. 예, 예수님이 3세부터 일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기 때문에 30세 2년. 자 여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했는데 왜 어려웁니까?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데 왜 감옥 갑니까? 우리 인생은 그렇게 되어요. 말씀대로 살다가 더 어려움 당할 수가 있어요. 힘들어. 근데 그 과정이 된다 훈련을 다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워주죠. 자, 요셉을 국무총리 세우기 위해서 바로왕의 꿈을 꾸어요. 그래서 7년 풍년, 7년 흉년들 그것을 다 하나님이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바로왕이 주인 것 같지만 아니요. 여러분 다니엘을 국무총리에서 넘어서 말 꿈을 꾸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왕이 통치니까 주인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주인공은 하나님의 비전 가지고 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요셉이나 다니엘을 세우기 위해서 왕들이 꿈을 꾸었기 때문에 궁극적인 것은 주인공은 그들이었고 저들은 왕은 엑스트라블가요. 세상에서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심령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 끌고 가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모든 주위 사람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셔요. 오늘 또 누가 주님의 심령 가지고 주님 마음 가지고 주님을 이루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가슴 품고 뜨거운 가슴 품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첫째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 예. 근데 하나님께서 단련 훈련을 시켜야 돼요. 왜 자아를 깨뜨려야 되니까. 절대 연단 훈련 받지 않고는 자아가 안 깨집니다. 고난을 통해서 깨지고 영의 사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감옥에서도 기도하면서 전옥에게 인정받아가지고 감옥의 사물을 맡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중요한 것은 큰 것이 아니고 내가 저거 현장에서 종살이면 종의 거짓에서 바로 가장 총무가 될 수 있어야 되고 감옥에서는 전옥의 사물을 맡을 정도로 인정받았고 또 두 장관의 꿈을 꿨을 때에 꿈 해석 하나님께 있지 않냐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꼭 하나님 얘기를 해요. 요셉이 정확하게 꿈 해석했어요. 근데 2년 동안 수금나간 전에 꿈을 잊어버렸어요. 원망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때가 있어요. 누구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 때 이러신 거예요. 바로왕이 꿈을 꾸고 그것을 그 수금나간이 참 이런 청년이 있었는데 내 꿈대로 됐다고 오라고 그래갖고 왕에게 다 해서 그러니까 그때 왕이 뭐라고 하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누가 얻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됐다고 왕이 칭찬해 줘요. 이게 중요한 거. 성령에 감동되냐라고. 그래가지고 인장 딱 빼서 주고 네가 오늘부터 국무총리다. 여러분 하나님 멋있잖아요. 감옥의 밑바닥 인생을 하루아침에 가장 높은 자리를 올릴 수 있는 하나님. 하루아침에. 여러분 인생에 지금 문제가 복잡하고 사업이 복잡하고 자녀가 복잡하고 여러가지 진로가 복잡하고 아니 하나님 하시면 돼요. 하나님 하시고자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 먹기 위해서 마음 하나님 근데 하나님 금방 아니야. 13년 동안 피눈물과 훈련 전단을 시켜놓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워주세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수국 사건을 보면 중무총이 되는데 이제 가나안 땅 흉년이니까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죠. 근데 결국은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싶어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했고 베냐민을 꽉 인질로 붙잡아요. 베냐민 그 자리에다가 은잔을 딱 넣어놓고 내 도둑질했다고 알고 딱이었거니 그래서 베냐민 꼼짝없이 잡혔어요. 근데 난리가 났어요. 야곱은 지금 베냐민을 안 불러야겠는데 베냐민 아니면 안 된다고 사정하고 베냐민 데려갔는데 베냐민 꼭 묶여 잡혔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요셉이 마음이 엉어리가 있어요.
형들의 뭔가 맺힌 거 있어요. 세상에 나를 구덩이에 쳐넣고 돌로 쳐 죽이고 날 팔아먹어. 근데 내 앞에 누름 이제 왔어 지금. 내가 총리가 돼? 그때 그 말씀에 엉거리 가진 가운데서 있는 상황에서 저들을 하나님께서 자 그렇게 섭리와 연대하실 때 얼마나 가슴속에 요새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하면서 그 감격에 그때 그 상황 내가 종료가 돼서 형들이 내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도 엉어리가 안 풀려요. 근데 어디서 풀렸을까 보니까 베냐민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베냐민을 안 데려가면 우리 아버지가 이 흰 머리로 슬피 음부에 들어간다고 막 사장에서 내렸는데 누가? 유다가. 그 유다 지파가 예수 그리스도 지파 자기가 대신 나서요. 희생해. 유다가 나서가지고 내가 대신 종 되겠다고. 내가 대신 종 되니까 베냐민 좀 내달라고 사정을 해요. 자 여기서 요셉은 자기 친동생은 베냐민 하나뿐이거든요. 베냐민만 사랑하거든요. 어머니 라헬 통해서 둘이 낳는데 이 요셉의 마음은 친동생 베냐민을 사랑스럽고 베냐민 보고 싶은데 베냐민을 묶어놓고 베냐민을 살려고 베냐민을 살려고 대신 종 되겠다고 할 때 형들이 많이 변했어요. 그제 나를 죽이려고 감옥에 돌 치고 팔아먹은 저들이 이제는 내가 대신 베냐민의 종 되겠다고 유다가 딱 나서요. 딱 나서. 얼마나 변화된 모습. 지금 자기가 사랑한 것은 베냐민인데 베냐민 자기 종, 자기 동생 위해서 대신 유다가 종 되겠다는 그 모습에 요셉의 마음이 응어리가 탁 풀리면서 울어버려. 마음이 풀린 거예요. 마음 풀렸어요. 내가 요셉이라고. 여기서 놀라운 것이 야 무시무시한 총리 요셉 벌벌떨 생명이 그 손에 있거든. 근데 동생 요셉을 바꿔줬어요. 사랑스러운 요셉 바꿔줬어요. 오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언제 바꿔진가? 언제 하나님이 마음 부르신가? 오늘 형제를 사랑할 때 십자가 질 때 내가 대신 죽겠다고 내가 헌신하겠다고 이 사람 살려주고 내가 대신 감옥 가겠다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이 다 풀려요. 그래서 마음 풀려가지고 요셉이 울면서 내가 요셉이라고 한순간에 모든 문제가 싹 해결되버려요. 오늘도 하나님 모든 걸 주장하시는데 하나님 마음을 좀 풀어드리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좀 하세요. 하나님 원하는 것은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껴안고 하는 것인데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우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형이 동생을 때려. 동생이 잘못했어. 형이 동생을 코피나게 막 때리고 앉았대. 부모 입장에서 더 때려버려라. 밟아버려라. 죽여버려라. 부모가 그러겠어요? 이 새끼야! 나도! 때려 내가 때려! 부모는 불타! 왜 너희 이렇게 싸우냐? 대신 동생에게서 네가 대신 희생해야지.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 예수님이 원래 죄악을 아버지여 저대로 용서하달라고 대신 죽어주면서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그 피에 의해서 우리를 용서해주잖아요. 그 피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고 당신이 나를 방금 하나님의 마음에 생명과에서 보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형들 미울 것이 없어.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미울 것 없어요. 원수가 아니요. 아, 하나님의 손에서 저들 인도받았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인생은 바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자, 오늘 마음에 생명과. 내 인생의 목적이 국무총리고 장관이고 대통령의 목적이면 그래, 그것이 인생의 전체냐? 그래서 못 되겠어. 그 못 해가라. 그 다음에 못 해. 네 영혼은 누가 책임지냐? 너 죽는데 주님 앞에서 나를 만드신 그 주인 앞에서 내가 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았느냐고 심판할 때 그 사명 네가 너에게 만든 목적이 있어. 마이크는 마이크 목적이 있어. 안경들은 목적이 있어. 그 목적 발성해야지. 인생의 목적 하나 영광이고 영혼권을 이거 한뜻 이루어야지. 버거니 이 마이크 소리나 여기다 금을 붙여놔서 반짝반짝 못 하겠어. 복이 되실지. 소리가 나야지. 무엇을 위해서 하냐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뭔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겠다.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데 그 영혼 하나 사랑해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감동을 돼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교회 나라 끌고 가는 거야. 어? 오늘 인생이 뭘 위해서 하는 것인가? 교회는 뭘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 어? 영원권! 하나님 나라! 어? 이게 신선으름이요? 전통함이에요? 유람선이 아니에요. 어떻게 영혼을 건식일까? 내가 청년 보니까, 보고 보니까 청년이 막 늘었어. 아, 고맙다. 청년이 살아 움직이구나.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그 나간에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하나님의 말씀만 꼭 붙잡을 때에 하나님 요셉 인생을 책임지더라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됐어요. 오늘 말씀 원칙을 지켜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청년이 직장에 갔는데 회사장이 내일은 지금 배가 들어와서 급하니까 온 회사 직원이 출근해가지고 그 화물을 내려야 되고 일해야 된다고 주일날 예배드려야 되는데 청년이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내일 못 나옵니다 왜? 내일 저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 그러면 빨리 격리과로 가 그래서 지금까지 동 이름만큼 계산해 가 난 당신하고 같이 못 살아 끝. 그때 이 청년이 해고죠. 그때 뭐라 갔냐면 사장님 제가 각오하고 있습니다. 할어머니 한 분 모시고는 있는데요. 어머니 한 분 모시고 있는데 각오하고 있습니다. 목 자른 것을 알고 왔어요. 이 청년이. 그리고 이제 목이 잘려가지고 해고돼가지고 이 청년이 3주간을 돌아다니면서 직장 얻으라고 얻을 데가 없어.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 캘리포니아에 한 은행이 하나 생기게 됐는데 은행 지사장이 이 사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 내가 은행을 하나 세우는데 꼭 믿을 사람 있으면 하나 추천해 주라니까 딱 생각나. 아 자기 신념을 위해서 어떤 경우도 급히지 않은 한 청년을 봤다고. 그 자기가 해고시킨 그 청년을 소개시켜 준 거야. 자기는 잘랐지만은 저 신앙은 진짜다. 진짜 신앙이다. 저에는 절대로 깨끗하고 바르고 정직한 애다. 자기 마음이 깨끗한 애다. 그 애가요, 은행 가가지고 총 책임만 엄청난 지위를 얻게 돼갖고, 무슨 얘기냐고요. 하나님 다 보셔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요. 예배를 해서라고. 어? 하나님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셔요. 세워주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다 보셔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원칙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저는 어제 마음이 막 가슴이 뛰었어. 가슴 뛰었어. 저기 내과 보니까 병원 내과가 가슴 뛰는 내과가 있대. 가슴 뛰는 내과. 내가 가슴이 뛴 줄 알아? 와, 저 1부, 2부 비슷해 수준이에요. 응? 1부 때는 좀 더운 것 같은데 그래도 2부가 더 많이 못 막 눈에 띄어요 지금 막 눈에 박 띄어가고 가슴이 뛰거든 지금 내 마음 아시겠습니까? 알겠어? 그래? 그러면 계속 다음 주도 1, 2부 해야 되나? 좋아 안 좋아? 좋아? 오케이 근데 이 1부 시간이 그래도 6시 반부터 하면 뭐랄까 그럴까? 그 생각도 해요 청년들은 제가 모르겠네 30분 늦춰도 더 좋을 수 있겠지. 응? 몰라, 아직 얘기 좀 해봐. 그래서, 1분 너무 웃기다. 그러면 이럴 수도 있어. 여기서요, 1부 하고 2부는 2층에 1부 계속 기도하라고 하고, 2층에 세버리면 돼. 2부 6시. 6시, 6시 반이고 문제가 아니고, 아, 저는 가슴이 뛰어. 한 명만 나와도. 아니, 1, 2부, 1부, 2부 해갖고, 한 명만 나와도 한 명만 은혜 받아도 어쩐대 지금 내가 할 일이 뭐예요? 목숨 걸어야지 여러분이 있으니까 뭘 못하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게 결론의 말씀들인데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서 하나의 응답되고 응답이 목적이고 문제 해결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응답 목적을 위해서 예배 기도가 수단이잖아요. 내 인생 성공을 하나님의 수단이 돼야 되겠냐고.
하나님 목적이고 예배가 목적이고 기도가 목적이어야지. 이 시간에 예배 찬양은 이 시간이 즐겁고 하나님 만나시기 즐겁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있고 형상의 모양으로 회복, 형상이 회복된 시간, 내 영혼의 사랑이 움직인 시간, 내가 거룩해진 시간, 생명이 흘러가는 시간. 하나님 우리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자체를 좋아하셔. 제가 늦둥이를 낳았고요. 14년 돌이요. 딸 셋 낳고 3살, 4살 다 돼서 얼마나 이쁜지요. 막 깨웠고요. 그놈을 내 가슴에 부비고 있으면 엔도핀 나고요. 후련해. 막 부비고 있으면 저는 숨이 깝깝해갖고 이렇게 해서 아빠 됐어? 아빠 됐어? 저는 숨 참게 놔주라 이 말이거든. 깨웠고 있어. 나는 깨우는 시간이 즐거운데 하나님 됐어요? 5분 10분 기도 집에 가려고? 하나님 여러분 기도는 그 시간을 껴안고 있는 시간인데 아멘요. 하나님 만날 시간이요. 이 시간이 인생에 뭐해 줄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내 영혼에 기쁨이 오고 희열이 오고 즐겁고 아, 찬양할 때 기쁘고 아, 얼마나 청년들 찬양 잘하고 좋잖아요. 야 요즘 내 가슴 뛰네. 희열이 나네. 가슴 뜁시다 같이. 아멘. 그냥 가슴 뛰고 살아. 가슴 뛰고 살아. 응? 야, 야, 우리 청년들 너무 이쁘고, 이쁘고, 좋아. 오메, 이쪽이 더 빛나네, 아주 막. 우리 청년들 이렇게 이쁘게 나왔는데, 오. 응? 남자분들요. 아니, 그 6시, 6시 반 나와. 예배 드리고, 아침 식사 다 해드리잖아. 직장 출근하면 되지. 응? 그 한 시간, 아침 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데, 보니까 힘든 분들 나왔네. 오늘 우리 인생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고난도 연단도 괜찮아요. 요셉의 승리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